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스팀이라 러시아 쿠데타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고진은 함락시킨 러시아의 남부 도시인 로스토프에서 협상 조건을 발표했는데요. 프리고진의 조건은 러시아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바그너 그룹에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현재 프리고진은 러시아 국방부 차관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러시아가 이것을 순순히 넘겨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짜로 쇼이구 장관이나 참모총장을 바그너 그룹에게 넘겨주게 되면 푸틴 대통령의 정치력이 나락으로 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러시아군마저도 푸틴 대통령을 배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고진이 일으킨 바그너 쿠데타로 인하여 러시아 크렘린은 사실상 공행에 빠졌다고 러시아 현지 매체가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크렘린이 내전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크렘린군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그너 그룹은 모스크바로 진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토프주에서 보로네시주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모스크바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항이 사실상 없어서 바그너 그룹이 들어가는 도시들마다 전부 다 무혈입성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이러한 프리고진의 쿠데타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는데요. 바흐무트에서 바그너 그룹이 철수한 이후 바그너 그룹과 프리고진의 중요성은 낮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러시아 국방부는 바그너 그룹에게 국방부와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령하였는데요. 사실상 러시아 국방부가 바그너 그룹에게 국방부에 종속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 중 하나를 택하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그너 그룹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보통 역사적으로 독재 국가들은 어떤 한 세력이 크는 곳에 막고자 합니다. 러시아도 그랬고요. 그래서 바그너 그룹은 토사구팽을 걱정하게 되었는데요.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바그너 그룹의 군대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과 생존을 위해 무력으로 저항하기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서 프리고진은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력 저항이 실패를 해도 후폭풍을 감안했을 때 바그너 그룹의 군대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군의 움직임이나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봤을 때 크렘린은 프리고진 행동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리고진의 쿠데타가 성공하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일단 프리고진은 러시아 고위 장교들을 통해서 규모를 더 키우려고 했는데요. 바그너 그룹과 밀접한 관계였던 세르게이 수로비킨이 프리고진에 비난하는 것을 보면 러시아군이 대규모로 바그너 그룹에 합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또한 수로비킨이 먼저 프리고진의 비난함에 따라서 다른 장군들이나 장교들이 바그너 그룹을 지지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수 병력들이 합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토프를 함락시킨 것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쿠데타를 하려는데 왜 하필 로스토프인가? 바그너 그룹의 3만의 병력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3만 이하의 병력으로도 충분히 쿠데타에 성공한 사례는 많았거든요. 하지만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모스크바의 주요 국가시설과 푸틴 대통령을 확보해야 하는데 로스토프는 모스크바에서 1000km 가까이 먼 지역입니다. 멀어도 너무 멉니다. 설령 로스토프에서 모스크바까지 진격하더라도 그 사이에 러시아군이 방어를 할 수 있고 바그너 그룹에게는 보급 문제도 있어서 쿠데타가 성공하기엔 힘든데요. 로스토프를 왜 공격했냐에 대해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요.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로스토프에 위치한 러시아 남부 군간부 사령부를 목표로 잡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프리고진은 남부 군간부 사령부를 공격하기도 했고요. 남부 군간부 사령부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맞서고 있는 제58 제병협동군 사령부 등 우크라이나 전선의 주요 사령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중요한 지휘 및 통제 거점이죠. 또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 철수 이후에 도네츠크나 루한스크 지역에 배치되었는데 이 지역이 로스토프랑 가깝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모로 협상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고 또 크림반도까지 우크라이나가 탈환해버리면 그것은 또 그거대로 푸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 이것을 볼모로 삼고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바그너 그룹이 정권을 찬탈하거나 모스크바를 함락시키는 것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하였는데요.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된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하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러한 쿠데타에 대해 사회 분열 시도라고 하였고 러시아의 등을 찌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분열을 허용치 않을 것이고 러시아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러한 바그너 그룹의 행동에 대해 무장 반란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